또 이런 게 있어요.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한쪽은 렌더러를 만들어 본 사람이고 이쪽은 렌더러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누구를 뽑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렌더러 만들어 본 사람을 뽑을 것 같은데 뭐 실제로 제가 그 실제로 언리얼로 작업을 하고 있고 사람을 뽑고 싶어하는 조직 장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그렇게 얘기더라고요. 언리얼 엔진 안 써봐도 상관없다고. 언리얼 엔진 몰라도 되니까 직접 해본 사람 좀 찾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하이라이트로 뽑아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들은 얘기예요. 네. 그러면은 공부하는 입장에서 언리얼 사용법을 익히는 것보다는 그래픽스 공부를 정석대로 하는 게 더 좋다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근데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요. 이거 항상 같은 경우는 아니니까.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국내 꽤 굵직한 회사에서 언리얼 엔진 담당을 하고 계신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실력들이 생각보다 떨어지고. 그 기초가 너무 없다고. 기본이 없다 보니까 아무리 언리얼 엔진이라고 해도 코드를 뜯어 고쳐야 되는데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실제로 국내에서 지금 언리얼 엔진 가지고 좀 일을 크게 벌이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 뜯어 고친단 말이에요. 코드를 고쳐야 되는데 뭐 알아야지 고칠 거 아니에요. 회사들이 이제 신입을 안 뽑는 거예요? 아니면 적당한 사람들이 없어서 못 뽑는 거예요? 저는 못 뽑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안 뽑진 않죠. 실력이 되면 뽑죠. 단 그러니까 거기서 나이가 너무 많지 않다면 실력이 충분하면 뽑죠. 오히려 없어서 못 뽑는 거죠 아직도. 제가 볼 때 없어서 못 뽑는 거예요. 예. 제가 들은 여기저기 아직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다 똑같은 얘기. 아, 뽑을 사람 없다고. 그러면 그 없어서 못 뽑는다는 수준이 최저선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일단은 지금 제가 여기 얘기를 들어보면 문제점 중에 하나는 생각보다 10뿔뿔을 너무 못한대요. 아, 10뿔뿔을 못한다는 게 뭐 최신의 모던 10뿔뿔 기능을 더 많이 알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포인터 다루는 게 너무 미숙하다는 거예요. 기본기죠. 기본기의 문제인데 이게 C++을 배워도 이거를 이제 좀 약간 로우레벨하게 접근해서 배우느냐 아니면 이제 현대 프로그래밍 언어의 컨셉으로 배우느냐에 따라서 이 포인터에 대해서는 특히 다루는 게 다른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미숙하다는 거죠. 기초가 없다는 거죠. 그 얘기 하나랑 그래픽스 API를 뭘 하나 쓸 줄을 모르니까 그렇게 솔직히 아니 그 다이렉트X 모르는데 어떻게 언리얼을 고치겠어요. 반대로 뭐 기초만 하면 들어갈 수 있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기초가 탄탄하면 문제가 없죠. 그 보니까 슬라이드 쉐어에 뭐 좋은 자료도 굉장히 많이 올려놓으셨고 뭐 유튜브 네. 영상에 보면 진짜 굉장히 좋은 거 올려놓으셨던데 뭐 평소 얘기하시는 것도 보면 뭐 메쉬 쉐이더 얘기하신 것도 있고 한글 자료로 검색하면 나오는 게 유영찬님 자료밖에 없어요 사실은. 네 맞아요. 예, 네. 그럭저럭 이제 막 공부하는 학생 희망을 갖고 한 학생들도 있고 아니면 인생의 탈출구로서 프로그래밍 공부를 시작한 학생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시작하는 분들에게 공부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내용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약간 근데 그거는 그 뭐랄까 바라는 게 무엇이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바라느냐 재밌는 일을 바라느냐에 따라 다르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큰 돈은 모르겠고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통해서 이 사회의 안정적인 구성원으로 자리 잡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럼 대충 코스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제 생각엔 그렇게 할 거면 이제 코딩 테스트 준비하고 해서 좀 괜찮은 회사 들어가서 그 정치도 적당히 잘하고 이렇게 가는 게 맞잖아요. 저한테도 막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학생들이 게임회사 취직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데 예전에 그때 저한테 배웠던 학생들 중에 연락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취업했다고 게임회사 취업했고 고맙다고 연락 오는 학생들도 있고 유튜브 자료나 이런 거 보고서 면접 보는데 되게 크게 도움이 됐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되게 많이 바뀌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회사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옛날이랑 별로 20년 전이랑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왜냐면 저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는 게 똑같거든요. 근데 그리고 2019년에 학생들 가르칠 때도 원래 제가 알던 방식으로 가르쳤고 했는데 그게 도움이 됐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요새 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 게임에다 들어가려면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기초 튼튼. 기초 튼튼은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뭐 콘솔 모드에서 테트리스나 뱀 게임 같은 걸 만들어 보고 2D로 게임 만들고 3D로 넘어가서 렌더 가볍게 렌더 하나 만들어 보고 네트워크 붙여서 온라인 게임 만들어 보고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닌가? 별건가? 별거 아니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해서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렇게 만들어서 네가 만든 과정을 회사에다 갖다 보여주고 같이 일하자고 할 걸이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근데 현재까지 저한테 와서 얘기해 준 학생들 얘기 들어보면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아요. 여전히 통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정석대로 하면 된다.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그거를
재밌어서 하면 못하긴 힘들잖아요. 어지간하면. 네. 재밌어서 하면 많은 시간을 투입하게 되고, 그러면 남들보다 그래도 잘할 가능성이 높지 못하진 않을 텐데, 내가 재밌어서 해서 잘해서 그 결과를 보여줬는데, 그러면 어지간하면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하자고 하지 않을까라는 게 당연한 생각일까요? 근데 그거를 코딩하면 돈 번다면서요라고 하는 사람들 저도 보는데, 대체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애초에 열심히 안 하죠. 뭐 학생들한테 와닿을 만한 얘기로 디렉트엑스 지금도 디렉트엑스 11하고 12 중에서 11로 공부를 시작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건 확고하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12로 시작하면 제 생각에는 아마 100명이 도전했을 때 98명은 포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게 좋지 않잖아요. 어쨌건 그 100명 중에 2명은 그렇게 해서 학습을 할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절대 제가 볼때 그건 절대 좋은 접근이 아니거든요. 더 이상 그 레이트레이싱이 나왔잖아요. 그 다이렉트엑스 레이트레이싱이라는 예. 이름으로 제품이 나왔잖아요. 이게 사라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확고하게 앞으로 더 많이 쓰면 많이 쓰였지 해보니까 그거 못 쓰겠던 데에서 없어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엔비디아에 소개했던 기술 중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스파스 콘트레이싱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때 GPU 메모리 너무 많이 먹어서 사실 거의 사장됐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급은 아니고 저도 이제 이걸로 포팅을 했었고 하니까 그리고 요새 웬만한 게 트리플 A 게임들 거의 다 지원해요. 그러니까 이미 뭐 어느 정도 선을 넘었다고 생각을 해요. 분기점은 이미 돌파했고 레이트레이싱 하드에서 똑바로 지원 못하면 이제 게임 파장에서는 끝난 거라고 이미 아, 그렇게 보세요? 그렇게 봐요. 그 언리얼 기능 보니까 스크린 스페이스에서 리플렉션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네. 레이트레이싱 하는 거 맞죠? 레이트레이싱을 11에다가 넣었으면 12가 망할 수도 있었는데 레이트레이싱을 강제적으로 12에다 쑤셔넣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어요, 이제. 레이트레이싱 공부를 해놔야 되네요, 학생들 입장에선. 하는 게 맞겠죠? 하는 게 맞겠죠? 엔비디아 피직스통 써서 예. 서버랑 클라이언트랑 같이 동기화시키는 걸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 객체가 많아지면 녹도가 너무 느려져요. 녹도가 느려지니까 오차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클라이언트 쪽 속도랑 서버 쪽 속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원래 이거 할때 목표가 서버에서 뭐 캐릭터 4,000마리, 뭐말 8,000마리, 10,000마리 이걸 동시에 처리한다고 가정을 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런 복잡한 걸쓸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 전공이 그 물리 시뮬레이션 하는 거지만 사실 또 게임 만드는 분들 입장에서 물리 효과가 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죠. 그거는 게임에 따라 다르죠. 어떤 게임들은 중요하고 어떤 게임들은 그렇겠네. 중요하지 않고 그 전통적인 트리플 A 게임들, 예. 트리플 A 게임의 패키지 게임들은 물리가 사실 중요하죠. 그 사람들한테 많이 와닿는 부분이잖아요. 예. 뭐 사실 뭐 그게 되게 뛰어나다고 해서 플레이어들이 우아하진 않는데 있던 걸 없애면 이게 뭐야 그러거든요. 근데 중요한데 온라인 게임에서는 그거를 제대로 적용을 하고 싶어도 사실 온라인은 환경이 그렇게 되질 않기 때문에 약간 많이 용서가 돼요. 그렇게 정밀한 물리 처리 안 해도 대충 넘어가는 부분이 있고 이게 또 게임을 하다 보면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게 되게 이 게임의 핵심 요소가 아니라서 그 우선순위가 밀리는 건 있죠. 그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해주고 싶은 말이요? 그냥 저는 재밌는 거 하고 살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 아무튼 뭐 오늘 예,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학생들한테 도움된 얘기도 많이 해주신 것 같고 또뭐저 개인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